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박사님. 너무 추워요. 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무슨 노래예요? 내 마음이 아, 그러네요. 노래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노래예요? 아, 진짜. 박사님 그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번에도 불러주셨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단 저희가 누군지. 아, 그렇군요. 누구세요? 네. 저 왔어요. 윤쌤입니다. 네, 윤쌤 오셨군요. 짠입니다. 네, 짠 선생도 오셨고요. 네. 네. 그러면 사연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후반에 회사에서 회계팀장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옮긴 적은 몇 번 있지만 해오던 업무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이 같은 일을 20년 정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고향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정된 직장과 직무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전공을 바꾸고 회계학과로 졸업을 했고 문과에서는 나름 전문적인 직무를 하면서 서울에 정착하였고 꿈에 그리던 서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요소들을 구비하면서 30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았고 회사의 조직 생활도 저의 체질에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업무가 지속되면서 저 자신이 꼼꼼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반복된 일상과 업무에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업무를 잘했던 건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꼼꼼함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그려가는 업무와 관련된 지도들이었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업무를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다 추가를 하자면 숫자 대신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며 글을 통해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계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꼼꼼함이 부족한 저로서는 잦은 실수에 맞닥뜨린 일들이 많았고 그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하였고 저를 두려움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과에 비해서 실수가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은 없긴 했지만 저는 갈수록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저의 적성은 회계나 예산 전략이 아닌 문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수로 따지면 문학이 100점 만점에 96점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집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고 결국은 심리상담소를 찾아가서 600문항의 테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이상한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편집증이 일반인의 2배이며 공감 능력은 2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장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해야 하는 것에만 온 힘을 기울여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응급실은 최소 한두 번은 갔고 입도 돌아가고 쓰러지기도 하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증도 갈수록 더해져만 갔으니까요. 그 외에도 4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견디지 못하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쉬었습니다. 그때 무작정 6일 밤을 지새면서 단편소설 한 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 그 글을 읽어본 친구가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라더군요.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생각했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인터넷 소설에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쓴 소설을 웹소설로 출판해보자고 말이죠. 그때는 두 번째 소설을 쓰던 중이었는데 반 정도 쓴 글을 출판사에 보냈더니 더 좋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0년간 붙잡아오던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서너 권 정도의 소설이 아직 더 있거든요. 생산성이라는 말을 문학이라는 뜻 안에 넣을 순 없지만 조용한 밤에 출근 걱정 없이 글을 쓸 수 있다면 다작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설이 우여곡절 끝에 10월 중에 웹소설로 출간됩니다. 나름 글재주를 인정받았는지 쉽게 올릴 수 없는 제일 유명한 곳에 출간이 됩니다.
50대가 시작될 쯤 전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가정은 저의 외벌이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집사람이 3년 전부터 조금씩 돈을 벌고 있지만 계약직에다 그 돈으로는 집안의 생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교수님, 제가 과연 직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몇 달째 퇴근 후 또는 주말에 글을 쓰려고 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 글을 쓴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고 제 업무 자체가 야근이 많은 일이라서 시간을 내는 게 힘이 듭니다. 미친 척하고 2, 3주를 매일 새벽 3시까지 글을 써봤는데 너무 졸려서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제게 전업작가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나요? 교수님, 제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수님, 제가 혹시 현실을 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제가 혹시 무책임한 가장이 된 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저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저의 아들과 딸이 저를 지독히 닮았다는 겁니다. 특히 아들은 상당히 심합니다. 집사람이 아들을 두고 순화된 당신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네. 이분은 사실 상담 사연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남들하고 좀 특별하다 또는 특이하다 이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요청을 하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느 정도 정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이분이 근데 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양의 의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잘 해결하면 되죠. 그럼 그만두고 글 쓰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럼요. 되죠. 이분이 글을 쓰면 돼요. 근데 본인은 제가 과연 직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한테는 글 쓰는 건 뭔가요? 밥벌이. 아, 직업이 아닌 거군요. 이분한테는 글 쓰는 건 직업이 아닌 걸로 해서 본인이 먼저 글 쓰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글 쓰는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아,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뭐 굳이 직업이다 아니다 그 생각 없이 자기가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잘하는 걸 바로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 WPI 딱 프로파일 보세요. M자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자기 M자형에 맞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 반대로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자기가 잘 못하지만은 그걸 메꾸려고 미친듯이 미친듯이 했으니까 몸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와, M자형인데 회사에서 회계 팀장 회계 업무를 이분이 거의 한 20년 동안 하면서 수면한 밥벌이를 했다는 거는 자기하고 전혀 안 맞는 거를 진짜 꾸역꾸역 열심히 해왔다는 거죠. 네. 네.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로 자기를 죽이면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거의 마치 신들린 느낌으로 이걸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6일 만에 단편 소설을 하나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읽어보고 괜찮다고 그러고 출판사에서 출판하세요 됐다라는 거는 이분은 뭔가 자기 내부에서 그런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해리포터 글 쓴 사람 있잖아요. 조앤 K. 롤링. 예. 조앤 롤링이 본인이 이게 저 직업이 될까요? 이런 질문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분도 네킨에다 쓰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는 쓴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의 그 느낌이 전달되고 그거는 진짜 재미있는 소설이 되거든. 이분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웹소설로 출간된다고 하면 이건 자기의 길이라고 또 가면 돼요. 그러면요, 이분 지금 WPA 프로파일에서 혼란스러운 거 상당히 정리가 되는데 아직도 글을 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지 나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회계 이거 하는 건 자기가 잘한다는 느낌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이게 내한테 맞지 않은 일지도 몰라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프로파일의 매뉴얼이 높은 게 그런 영향을.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질문을 던져요. 과연 직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직업이라는 거에 당신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고 싶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될 때 놀랍게도 당신이 그동안 힘들어했던 생계에 매달리는 게 저절로 해결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일단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소설 쓰는 걸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설로 돈 버는 동안에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요? 굶어 죽지 않아요. 왜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그걸로 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 가지고 최소한 1년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에 자기가 이 돈을 못 벌면 죽음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만큼 절실함으로 지금 이분이 글을 쓰면 아, 그 정도 먹고 살죠. 그런 절실함을 가질수록 더 좋은 소설이 나올까요? 뭐 좋은 소설이 나오니 안 나오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분이면 그 소설을 가지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딸도 그 성향이라 두렵다고 그럴 정도신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성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M자형, 보통 내가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재능이고 탤런트가 많지만은 그 탤런트를 정확하게 피팅을 어디에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되게 많은, 특히 나이가 40대 넘으신 분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채로 자기의 청춘을 보냈잖아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제가 진정으로 잘하는 길이 뭐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가수분은 나이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카센터 직원이었어요. 장사익씨. 장사익씨. 아, 되게 좋아합니다. 장사익씨. 되게 좋아요. 그분이 노래 부르기 시작한 게 40대 중반 이후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힘든 결정 아니었을까요? 뭐 힘들고 자식을. 아니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루 쉴 때 또 노래 부르러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남들이 네 카센터 직원인데 무슨 노래 부르냐 이런 소리를 할 때 카센터 직원은 저 생계를 얘기하는 거, 저는 가수가 되고 싶고 지금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디얼들이 보통 이런 고민을 할 때 박사님 그 책에도 그런 글귀를 봤는데 꽃을 피우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내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알아요? 어떤 건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아이디얼리스트, 특히 M자형한테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로맨티스트 성향하고 이 트러스트가 갭이 보통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회계일이고 그걸로 가지고 나는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된다? 하면 돼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죠.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 지금 시작했는데도 이분은 지금 안 믿잖아요. 네. 아마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혹시 놓친 게 있나요? 없어요. 둘째, 혹시 착각하고 있나요? 무슨 착각이요? 이분이 질문하는 착각은 다른 친구들이 재밌다고 그러고 출판사에서 인쇄하자고 하니까 제가 소설가가 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설가가 될 거예요? 뭐 문에 창작가를 놔야지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소설가는 그냥 지 책이 출판됐다고 하면 소설가인 거예요. 근데 소설작가 해도 사실은 다들 빚 보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인데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잖아요. 소설 작가 중에서 혹시 지 책을 냈는데 굶어 죽은 분 혹시 이야기 들어봤어요?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못 봤는데 살기 힘들다는 소리 하는 분들은 뭐 친구들 중에 좀 있습니다. 소설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살기 힘들다 안 하는 분들 혹시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러네요. 살기 힘든 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기 힘들어요. 뭘 하더라도 힘든 거는 항상 존재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현실을 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자기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직면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혹시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남들이 야 너 이 소설 네가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읽기 참 힘들다 누가 읽겠냐 그거는 본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고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내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웹소설로 출간되는 거는 돈이 별로 안 드니까 네. 출판사에서 내겠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종이소설로도 내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본인의 소설이 얼마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있는 거는 같은데 저는 입도 돌아가고 쓰러지기도 하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 계속 더 심해가는 거는 더 이상 본인이 가지는 삶에 있어서의 의미도 없고 또 본인이 억지로 끌고 온 게 한계에 다다랐고 당신의 몸이 그거를 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까지 현실을 도피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책임한 가장, 무책임한 가장은요 자기가 진짜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뭐 알량한 생계 또는 본인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믿는 생계지만은 가족들은 뭐 별로 그렇게 그게 대해서 공감하거나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그 생계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거는 본인이 진짜 뭐가 무책임한 문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M자형인데 굳이 통념적인 매뉴얼이 높은 상태에서 남들이 다 이래야 된다라는 그 틀에 본인이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함으로써 더욱더 본인이 힘들게 사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 가족들의 지지를 잘 못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분 가족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 전 그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의 지지, 이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온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뭐 또 다른 걸 뭐 특별히 한다고 해서 더 없던 지지가 새로 생겨나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소설을 작가했을 때 높은 바라보는 이상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잊어버리거나 떨쳐내면서 글을 쓰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팁이 뭐 있을까요? 혹시? 아니 이 사연에서 이분이 네. 무슨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설 작가 하면 어느 정도 액수나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꽤 있으신 거 아닐까요? 장사익 씨가 노래를 부를 때는 그런 이상적인 기대나 또 자기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장사익 씨가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노래를 부를 때가 너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들어준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크게 돈 안 줘도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내한테 이런 무대를 마련해 주다니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불렀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주고 그 돈을 모아서 집도 샀대.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겠네요. 진짜 아시겠어요?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사셨으니까요. 이제는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누가 나오셨죠? 짠입니다. 네. 윤쌤입니다. 네, 짠한 사연은 아니었죠? 네, 이분 팟빵 댓글에 좀 소설 출간하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의 영정아, 윤다은, 편집의 박이라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